지난 시간에는요, 예, 사마천이 구명을 받은 게 이름 장군을 이제 변호한 것 때문에 받았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그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당시 이제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구명을 받게 된 거,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부수적으로 이 한열마에 대해서, 한나라의 무제가 이광리 장군을 대환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요, 이제 두 번에 걸쳐 전투를 했죠. 근데 전투하면서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하고, 결국 그 많은 인원을 희생하고 그 한열마 3,000마리를 끌고 오는 거에 이제 불과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이게 네, 제가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시죠. 수정한 군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여기 한열마는요, 땀이죠. 땀을,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한열마라 그러는데요. 원래 이 명칭은요, 한열마, 한열보마, 천마, 대환양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어로는 알테케라고 합니다. 알테케라고 얘기하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보죠. 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한 3,000마리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귀한 말이고요. 세계 경주마들, 아라비아 말, 영국 말, 이런 말들의 직계 조상, 제일 선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왜 한열이라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달리면서요, 땀을, 이제 피 같은 땀을 흘린다고 얘기해서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요. 또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말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 같은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말 표면에 기생충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 기생충이 말이 달리면서 체온이 올라갔잖아요. 그 기생충이 피부 깊은 곳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설이 최근에 통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연한 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인데요, 한국어도 좀 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알테케 이 말들 중에 색깔이 좀 하얀 말, 백말하고요, 좀 연한 노란빛, 이 말들이 그렇대요. 다른 말들은 잘 이렇게 뭐 피 같은 담을 흘린다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왜 피부가 하얀 말하고 약간 노란 그런 말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의 혈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달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게 피부 밖으로 이렇게 좀 우뚝부뚝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지, 사실은 또 그 투르크메니스탄 가이드 말로는 또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하여간에 이 말은요, 지금도 그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300몇 킬로를 진짜 9일 만에 갔답니다. 9일 만에 이렇게 달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속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들이 이제 동북아에 많이 이제 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북아 쪽의 말들은요, 과마라고요,
나무에 과실나무 있잖아요. 뭐 나무 밑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아는 키가 좀 작아요. 동부가 많은. 근데 이 아알테케가 전해지면서요. 이제 많은 잡종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동부가 말들도 이제 많이 등치가 이제 커졌고요. 그럼 우리 한국사하고 관련된 것만 뽑아보면 대개 한 4세기경에 부여에 이제 이 아알테케 천마가 전해져요. 그래서 부여의 어떤 군사력이 좀 강하게 된 어떤 원인이 됐고요. 5세기에 가면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구려 기마병 있잖아요. 이게 사람도 갑옷 두르지만 말도 갑옷을 두른 이런 것. 이게 바로 천마가 갑옷까지 두르고 한 거죠. 그래서 5세기경에 고구려 기마병 군사력이 최강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천마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년을 넘어서 6세기경에는요, 신라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에 가보시면 천마총 들어보셨죠? 그 천마총하고요. 그 천마총 안에서 말 안장에 했던 그 가죽 표면에 그려있던 천마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마도가 바로 그 천마도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고요. 요 말이 이제 새들, 요 밑에 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천마도입니다. 천마도. 뭐 구름들 있고 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한나라 때 무덤에서 나온 거죠. 마다비현이라고요. 말이 밟고 있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제비를 밟고 있을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고고학교에서는 그냥 이거를 구름 있고 새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천마도 이러는데 이거는 한나라 때 그 인물에 있습니다. 인물에. 그래서 마다 그 제비가 달고요. 말이 위에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그 유물이 있어요. 유물이. 그래서 그 마다비현이 현재 중국의 관광국, 우리말로 하면 관광국의 심벌이에요. 그게 이 신라에 전해진 거죠. 그래서 천마총의 그 말에 덮개 안장 여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 있는 건데 우리 한국사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한나라 때 그 천마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 게 이렇게 제비율을 밟고 가는 그런 그림이 전해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문이라는 건요, 우리 한국사를 하면 한국의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하더라도 일본사, 중국사 꼭 해야 돼요. 같이 해야 이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기와에 그 용문이 어떤 사람은 경주박물관장했던 뭐 강아무개 씨는 용문이라 그러고 그 뒤에 박물관장했던 김아무개 씨는 뭐 귀신문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용 봤나요? 귀신 봤나요? 왜 아니고요. 그거 원래 인도의 힌두교의 시바신의 수호신이에요. 키르티무카라고요. 키르티무카의 그 동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동물이 중국에 전해져서 도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일본에까지 전해지는데요. 그 장군들 갑옷 있죠? 갑옷의 이 앞에도 보면 그런 막 눈 부리부리하고 이런 뭐 용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 얼굴이 딱 신두계 키르티무카예요. 키르티무카는요, 그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몸을 다 먹어가지고요, 이빨값 씁니다, 이빨. 그래서 되게 막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부지부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빨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뭐 기와장애도 있고 뭐 절애도 있고 많이 있잖아 이런 모습. 이게 다 힌두교 시바신의 수호신 키르티무카. 그래서 주변사도 같이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무제가 서극천마가라는 이제 시를 지었죠. 근데 이 시도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잘못해놨더라고요. 서극은요, 서쪽 변방지대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무렵습니다. 서쪽 끝 변방지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서극의 천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엉터리고요. 여기 요 레자는 이 레자랑 똑같습니다. 천마가 종 뭐뭐로부터죠? 서쪽 변방 끝으로부터 왔네. 경 거치다죠. 만리를 거쳤구나. 그리고 귀 유독. 유독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 이거는 유독지군의 중론이다. 거기 있는 군주 누구야? 한무제 자기 자신이라니. 자기 자신. 거기 있는 군주 곧 나한테 왔구나. 승은 뭐 계승하다. 영위야. 이거는 영험한 위협, 위세.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영험한 위세를 띄고 외국에서부터 외국을 항복시키는구나. 그리고요. 석 건너다죠? 유사, 이것도 서쪽, 중국 서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쪽에 사막지대를 건너서 사이, 동이, 서륙, 남만, 북정이 내 오랑캐를 복종시키는구나. 이렇게 시를 짰습니다. 한무제 시 낼 수 있어요. 읽어보면 합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보십시오. 이게 공소로라는 사람은요, 형편없는 시점 잡배예요. 시작 건달인데, 우연한 기회에 한무제의 부인 황후와 미황후인데, 위씨예요. 이름이 유자부라고요. 중국의 역대 황후 중에서 가장 성품이 인자하고 거짓말 남은 교양 있고 우아한 사람. 그러니까 유자부의 동생이 위청이라는 유명한 장군이죠. 그렇죠? 이 위청이라는 장군이 흉노하고 전쟁하면서 한번 죽다 살아납니다. 그때 구해준 동네 친정 잡배가 예예 공소로라는. 그래서 그 덕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 되는데요. 워낙 무능해서요.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이릉의 구족을 멸종했죠. 구족. 삼족은 잘 아시죠? 삼족을 멸종. 구족. 또 없나요? 십족도 있습니다. 십족.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명나라 명락제라는 황제가요,
자기 신앙 방효유라는 사람. 이 방효유라는 사람의 이제 아버지 쪽 4족, 엄마 쪽 3족, 그 다음에 처족 2족,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요, 스승, 친구까지 해서 10족. 중후 역사상 유일하게 10족이 몰살당한 사람은 저 바로 방효유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나라 첫 번째 황제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건설하고요. 큰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아들, 이제 손자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손자가 애종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국 역대 두 번째 왕들은 거의 해체 쓴다고요. 너무 착한 애들, 너무 순한 애들. 그 세 번째가 바로 저 영락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죠. 해종의 삼촌.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에요. 워낙 좀 뛰어나요.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조카가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쟤를 이제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쟤가 도망가요. 그래서 끝까지 쟤 못 잡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못 잡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돼서 방효유라는 신하한테 그 당시 글 잘 쓰는 신하 내가 황제 즉위하니까 축하 글을 좀 써라. 그러니까 방효가 축하 글을 쓰지 않고 욕만 쓴, 욕을 쓰고 쓰던 붓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영락제가 화가 나서 야 저놈 죽여라. 그리고 부족 플러스 1족 스승과 방효유의 스승과 제자까지.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10족을 몰살을 당한 집안이죠. 방효유 집안. 근데 저렇게 해요. 조카를 쫓아내고 황제 또는 왕의 자리에 올라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가닥 양심이 있나 보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요. 우리 세조도 그렇잖아요. 세조. 근데 저 영락제도 그래요. 정치를 잘하고요. 그 자기 조카가 도망가는데 언제든지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이때 수도가 남경이에요. 남경에서 이제 북쪽으로 수도를 이제 옮겨요. 남경에서요, 북쪽으로 북평이라는 데로 옮깁니다. 베이핑이라는 데로 옮겨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성을 짓죠. 궁전을. 그래서 15년 만에 진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15년 만에 짓고 북평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북경으로 바꿔버려요. 북경. 그래서 이거를 북경으로 바꿔버리고요. 성을 자금성이라고 이름을 짓죠. 왜 자금성이라고 했나요? 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재, 하늘에 있는 뭐 요즘 말하면 하나님, 하느님, 뭐 이 사람이 거주하는 궁전이 자미궁이에요. 자미궁.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주 지고무상한 상제가 거주하는 자미궁의 자자를 따고 금자는요, 일반 백성들을 벌신도 못하게 하는, 금지하게 하는, 그래서
자, 경북성이라는 거지. 한국은 왜 경복궁에? 경복궁 한국. 한국은 경복궁이잖아. 이 말은요, 시경에 나오는 거야, 시경에. 경은 뭐 크다라는 거죠. 경, 경복궁. 큰 복이 이제 이렇게 내리기를 의미하는 뜻에서 경복궁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하여튼요, 다시 여기 이렇게 가면요, 이름은 구종을 뭐라고요? 참고사항과 중국의 명나라 때 방효유라는 사람이 십족을 몰살당했고, 십족은 뭐예요? 스승과 제자들까지 싸들이 다 죽여버린. 그래갖고 그때 860만 7명? 이때 다 죽어버린. 영문도 모르게 방효유가 영락제를, 야, 니가 어떻게 막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니가 황제가 될 수 있어? 그 꾸짖는 말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군영을 쭉 봤죠? 지금부터 이제 군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마 한국에서 이 군영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제일 많이 알고. 근데 이거를 논문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 영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군영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논문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얘기거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마천이 그 보이만서에 이쪽 나오고 후 막대어 군영이다. 후 부끄럽다죠, 그죠? 군영보다 더 큰 게 없단 말이에요. 뭐가 부끄러움은 군영을 받는 것만큼만 더 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 군영은 부끄러운 것 중에 최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군영을 받는데요, 여기 별명이요, 다른 명칭 군영, 잠실. 잠실 아시죠? 아무래도 잠실 많죠? 그죠? 서울의 잠실, 그 잠실 말고요,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황관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잠실로 보내요. 그 잠실이 서울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잠실, 그 다음에 연희동 있죠? 서울의 연희동. 거기도 그 뽕나무 맛이 많았어요. 그래서 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영을 다른 말로 잠실형 또는 부형, 그렇죠? 여기 부지목은 불릉개화다. 썩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생식기가 없다. 그래서 부형, 음형, 음나라, 음자, 음형. 이건 탁형인데요, 여자한테 하는 구명이에요. 탁자가 쪼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뭐 하여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서경이라는 책의 여향편에 보면 궁은 음형이다. 남자 한세, 남자는 생식기를 제거하고 여인은 유폐한다 그랬습니다. 유폐의 뜻은 요 아래 나오죠. 그 다음에 차사지요, 죽음 사형, 죽음에 다음 가는 형벌이다. 그 다음 방법은요, 학설이 분분한데요, 특히 이제 여자에 대한 유폐요. 명말청초의 유명한 학자 왕부지라는 사람이 쓴 식소록에 보면 전위 남자 것은 전해지기를 남자는 거
거세한다 그러고 부인은 유패한다 그래요. 근데 모두 모른대요. 유패의 뜻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수집한 자료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남자도 하는 방법이 남자부터 얘기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부명이라는 게 있었느냐. 시기는요. 대략 신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서도 후기. 일부 일처제가 확립된 이후에요. 구석기 시대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집단에서요, 어머니가, 엄마가 우두머리에요. 왜? 이때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는 모르고요. 단지 그 엄마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집단에서 엄마가 우두머리가 있는 사회고요. 대개 한 동굴에서 한 밴드 정도 살잖아요. 밴드는 20명 좌우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자가 야 내가 난 애들아 모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죠. 그러다 어떻게 신석기 시대로 들어갔느냐? 가부장 사회로 들어갔. 아직까지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부장 시대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가 우두머리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씨가 생겨나잖아요. 무슨 씨, 무슨 씨 이러잖아요. 이 엄마 때는 뭐야? 성이죠. 성도 물론 없어요. 성도 없는데 여자가 낫다 그래서 그냥 가졌으면 성을 가졌을 것이다. 그때부터 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석기 시대 대략 후기쯤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이라는 걸 하죠. 혼인이라는 걸. 남녀 간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처제 어떤 자기 소유의 개념이 강해져요. 이러면서 뭐 바람을 피거나 뭐 할 때 저 궁녕이 생겨나.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요, 특히 여기 하라란데 하 이전에 존재했는가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신석 시대 후기부터 있었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라 때는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그러죠. 에이 못된 놈들, 불알 깔 놈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고학만 제가 그다 이제 그래도 계속 바람 피고 이제 뭐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게 대략 상나라 때부터 상나라 때부터 이제 성기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나라 때부터 궁중에서 남성, 황제와 그 가족들, 여성, 시녀들 말고 제3의 성이 등장합니다. 서양의 궁전에는요, 서양에서 궁전에는 그냥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동양에 특히 중국의 중국하고 한국에는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제3의 성이 있어요. 이 제3의 성을 이제 우리는 뭐 환관이라고 그러죠. 환관, 뭐 내시 중국에서 다 써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특별히 꽁꽁이라고 합니다. 꽁꽁, 공공이라, 정말로 꽁꽁이라. 꽁꽁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제3의 성이고, 다, 뭐야, 궁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전쟁의 포로 또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집에서 파는 하여튼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제3의 성이 됩니다. 이 제3의 성은 인도에 인도나 뭐 태국, 동남아 하면 많잖아요. 특히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히즈라라고 하는데 히즈라.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인도에 있을 때 화장실 몸으로 들어갔는데 여자가 뭐야?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래 잘못 들어간다고 다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 어? 뭐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좀 남자 같은데 가슴도 있고 뭐 그렇고 또 얼굴은 몸매는 여자 같은데 또 아래는 또 다르고 또 두 가지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동양은 음양 이분법이잖아. 근데 저기는 음양중 삼분법이에요. 그래서 요 동남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 보면 돼? 안 돼? 이게 아니야. 가능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애매한 말투들이 많아. 그게 아마 저는 제3의 성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나라 때 뭐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 이제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도 중요해요. 내시 만들다가 많이 죽어요. 많이 죽으니까 이제 한나라 때부터 야 얘들은 어떻게 수술하고 안 죽이고 써먹을 수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치료도 많이 이제 중시를 하고요. 그 치료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수술을 할 때요, 잠실로 데려갑니다. 잠실에 데리고 와서 이런 한 45도 되는 의자에 눕히죠. 다 눕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도 3일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혈제가 돼지쓸개입니다. 돼지쓸개를 아주 이렇게 가볍게 다져가지고 수술하고 빨리 저기다가 이렇게 붙이죠. 그럼 이제 피가 먹고요.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보리떼 있죠. 시골에 가면 보리 있잖아요. 보리. 보리떼 삶은 거예요. 그 삶은 보리떼를 이제 집어넣고 주변에 돼지 쓸개로 이렇게 이제 지혈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거의 100일 동안 잠실에 살아요. 똥, 누에 키우는데. 그리고 치료약으로 참기름 한 병 줍니다.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애기 낳고 소고기 미역국 먹잖아요. 참기름 많이 타가지고.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해갖고 국물이잖아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혈관을 빨리, 피를 빨리 멈추게 하는 데는 참기름이 특효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뭐, 고혈압,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들기름을 많이 먹는다. 들기름. 그래서 들기름도 그, 볶은 들기름은 좀 빨리 부패되고요. 보관을 잘해야 되고요. 생들깨, 생들깨를 압착해서 짠 그걸 먹으면 혈 고혈압인데 좋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변을 볼 때쯤 100일이 지나면 보리떼를 빼죠. 그래서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수술이 성공. 그래서 환관들은 다 이제 소변을 앉아서 보고요. 궁중에 황제를 모시는 환관들은 주로 오줌을 잘 참는 애들.
오랫동안 황제 옆에서 뭐 있어야 되잖아. 소변만 없다고 나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요실금이 많은데 그 중에 잘 참는 애들이 황제 근처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여기 왕푸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성 하는 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명, 방법, 시기, 치료, 그 다음에 이거는 강제로 양절, 음절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77이 49세 되면 이제 음의 기운이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수태가 잘 안 되고 그리고요. 남자는 88이 64, 64가 되면 이제 그런 남성의 본능적인 일이 잘 안 된다고 옛날에 그랬대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재밌어요. 과창, 위혼, 위야합이다. 이것을 지나서 결혼하면 이걸 야합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야합은요 예의에 어긋난 결혼이요.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혼인 얘기하고 택일하고 뭐 사주단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는 것들 이거 야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뭐 강제적인 거 약탈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도 중국의 북방 같은 데는요 약탈혼이 있어요. 약탈혼이 있고 아까 동남아 인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상호잖아. 그런 매매옷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부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대부급 이상이 아랫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것도 야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알죠. 근데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여자 77, 49, 남자 88, 64 넘어서 결혼하면 야합이라고 그래요. 그 야합의 대표적인 증거가 공자. 그죠? 공자 아버지 70살에, 공자 엄마 17살에 야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노자도요. 노자 아버지 72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웃집의 과부하고 결혼해서 나래가 노자예요. 근데 노자는 너무 아버지가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태어날 때 귀가 없습니다. 귀가. 그리고 눈도 하나가 이제 뭐야, 실명인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노자. 그 다음에 저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야. 이게 중국 역사에서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 대체적으로 성인급들. 성인급들은 다 저래. 근데 서양의 성인급들은 대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도 요한이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아버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동양에서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야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남녀가 결혼하는데 나이 차가 10살 이상 그 다음에 거주지를 아주 멀리 그 한국과 외국 사람 이런 경우 2세가 천재가 날 확률이 많다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죠? 남녀가 나이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멀리 서로 멀리 전혀 교류가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섞을 경우 후세가 천재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때 아마 여기 공자나 노자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지 않나 하여튼 뭐 쓸데없는 생각이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명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그 많은 자료를 PPT 한 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괜찮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죄를 왜 사마천을 살려줬을까요? 여기 아마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사마천이 구경 이후에 곧바로 중서령에 임명됩니다. 중서령은 우리말로 하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비서실장 또는 뭐 국무총리는 아니고 그 뭐라 그래? 그 비서실장 국무총리실에 있는 거 뭐죠? 그 아, 국무조정실장 이 정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임명한 거 보면 아마 학문을 아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마천은 왜 구형을 수용했을까? 이거 지난번에 했죠? 사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선대 황제의 조서가 있거나. 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못 죽여요. 그 다음에 50만 전 돈을 냈을 때, 속죄했을 때, 그럴 때 맞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구형 받겠습니다. 이럴 때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마천이 알아요. 이 구형이 얼마나 치욕적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인 경우는 저를 이렇게 봐요. 뭐 1번, 2번 뭐 쭉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역사서 저술로 천고의 이름을 전하려는 개인적 포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저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혼도 들어주는 고스톱에게 하면 일타쌍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아버지 이혼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됐는데 역사로 한번 천고의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증거가 다음에 역사 저술로 천고의 이름을 남기려는 이게 그게 곧 부모에 대한 효고 개인적인 포부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보지만 다른 많은 학자들은 앞에 거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좀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보위반사에 있는 구천지제 통고분지야 성의가지야. 그래서 저기 우리 그 국립대만대학 역사학자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후배들이 선물로 이렇게 저걸 써서 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집에 저거 없으면 가짜 하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구, 탐구한단 말이야. 하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을 탐구하고 통하는 거죠? 옛날과 지금의 무수히 변화에 통달하고 그렇게 해서 석 이름단 일가지야. 한 학파의 어떤 주장을 이루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천인지제는 천도와 인도가 서로 다부해서 주고받 고금지별은요 시세, 흥망, 성패의 변화를 깨우치는 그 다음 일가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사상을 다 통틀어서 통망라해서 네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학설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부모에 대한 효예요.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 보세요. 야,
삼아쳐라. 무릇 효라는 것은 시어사신 처음에는 부모를 섬기고 나중에는 임금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입신을 출세해라. 그리고 출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명호 후세는 이름을 날려란 말이에요. 후세에 이름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 부모, 부모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자, 효지 대자야다. 효의 제일 큰 거. 그 뭐 효의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거는 결혼 안 하고 무후 대다. 후손이 없는 후손이 없는 게 가장 불효한 거고 가장 효도하는 거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아마처는 자기 부모와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들어주는 효자로서의 본부를 다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해요? 죽지 말자. 지역적이지만 살아가지고 내가 불의 명장을 갖고 쓰자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기의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사기 처음에 써진 상태로 그대로 전해지지 않아. 많이 변화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기가 망실 많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산 누가 잘라버려. 그 다음 개 고쳤어요. 그렇더라도 속 누가 이유 붙였어. 그 다음 누가 보충했어. 누가 고쳤어. 누가 첨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삼화천의 사기는 작성 당시 원본 그대로 전해졌다가 아니란 말이야. 얼마만큼 적게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삼화천의 사기를 고쳤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세대 후한테 반고가 주장해요. 그럼 반고도 사관이에요? 궁중에 있던 사관천 쓴 사기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 한부 집에 가져갔다고 그랬죠? 집에서 민가에 돌아다니는 게 보고 어? 이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수많은 학자들도 주장하고요. 이제 증거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역사는 증거예요. 뭐 사시대가 이혼할 때 이혼 법정에 가도 뭐 증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증명할 때도 증거. 증거. 이것도 증거. 후한서 양종 전에 보면 양종, 수종, 양종이 황제의 조서를 받았대요. 삭 없애라. 지우라. 태사공서 위 10여만. 태사공서를 10여만 글자를 지우라는 조서를 받았어요. 벌써요? 전환 말고 고다 후한 때 황제가 야 이제 지워버려. 이거 이런 없애버려 할 정도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무제 당시에도 사기를 금서야. 황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란한 얘기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놔둔 거지.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꼭 노골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있고요. 10여만 글자를 지워요. 조금 더 지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정해요. 12편을 이어붙이고 4편을 보충하고 10편을 고치고 16편을 첨부해요. 그래서 4만 8천 몇 글자가 수정되어 가지고요. 52만 6천 5백자가 아니고 55만 글자로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보충해요. 서한 때 이미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 저소손이 사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지금도 사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저선생 왈. 이건 사마천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저소손이 쓴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 4주째 얘기했던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고요. 그냥 원문이나 읽고 뭐 번역이나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사마천 사기에 숨겨져 있는 히든 카드를 보지 않고서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이따가 이제 번역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논란이 너무너무 많아. 그 논란을 일본 학자들은 다른 걸로 대처하고 한국에 사기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뭘 일일이 틀렸다 뭐 하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사기를 했다 그럼 쭉 보고 당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고 넘어갈 뿐인 거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것도 싸우겠어. 뭐 하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사기 중에 무죄 공개에도 저선세 왈라 삼왕세가 귀체결전, 일자열전 다 저선세 왈 나오는 것들은 다 저소선이 쓴 거예요. 사마천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유명한 학자 유지기는요, 저소선 말고도 15명 이상 보충한 증거가 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는가 봐요. 읽으면서 문장, 글씨 쓰는 거, 문장이 좀 틀린 거야. 이렇게 안 쓸 텐데, 근데 이상하게 막 쓴 것들을 고쳤다고 본 거야. 그 다음에 또 부족해. 원보라고 했을 때 부족해. 그래서 삼국시대 위나라의 장안도 10편 부족해. 그 부족한 게 있는 그 다음에 오류. 이거는 뭐 더욱 많아요. 오류가. 시간, 인명, 지명, 관직명, 숫자, 사실. 그 다음에 내용 불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한 2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기 중에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두 전은 정말 생생하다. 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항우열전. 항우열전은요,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실을 제일 생생하게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 항우열전은요, 내용이 아주 생동감 있어요. 이건 정말 역사서가 아니고 문학작품이라 그래도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게 바로 항우열전. 이게 중국의 산문 중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특히 이거요. 전쟁을 통한 인간 심리와 비극적 이런 것. 정말 생생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 아시죠? 펄벅이라는 작가요. 이 미국 작가가 1930년대 이때 와가지고 중국의 어떤 생생한 모습들을 써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노벨상 받은 거 아니야? 사실 제가 뭐 그분 영문 소설을 뭐 어떻게 평하기를 뭐 하겠는데요? 돼지라는 책들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잖아요. 레터 프롬 베이징, 북경에서 온 편지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20년, 30년, 40년 이럴 때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서양에 이 돼지라는 소설로 존경을 알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또 한국에 관한 것도 썼어요. 일본에 관한 것도 썼어요. 당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요 유럽 사람들한테 호기심도 그래서 이 항우열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봐도 야 이게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중국 영화 장구경 장고롱의 회왕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회왕별이라는 북경의 경극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경극으로도 정말 영화로도 나와요. 장고롱의 회왕별이 나왔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문학적인 방면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항우열전 한번 사전 찾아가지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제가 사기 읽으면서 이야 막 이 우리 막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흥분되고 그럼 막 머리털이 쓰잖아요. 막 짜릿하고 막 이런 항우열전 진짜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쓰고. 근데 이거를 왜 북경에서 온 이 북경에 바른 페이킹이에요? 원래 베이징이잖아요, 베이징.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좀 그래. 사람들 참 용감한 것 같아. 자기가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닫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잘 모르는데 입을 닫으면 망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북경의 영어 표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북평, 북경의 원래 이름 북평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펄벅의 돼지를 제대로 읽었으면 저거 알 텐데 왜 페이킹이냐면요 그 당시 중국의 우체국에서 진명을 표시하는 건 달랐어요. 저 페이킹은 베이징의 우체국 용어예요. 우체국 용어. 듣자 무슨 말인지 제목 보세요. 북경에서 온 편지잖아. The letter from Peking, Peking. 우체국에서 붙일 때는 북경 그 영어 표기가 Peking, Peking. 뭘 베이징의 옛날 이름이고 뭐 베이핑의 옛날 이름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선열전. 이거 읽으면 한사군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이 한사군을 가지고요.
한 나라 무제 때 이쪽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한 나라에 네 개 군을 세우잖아요. 군을 세웁니다. 원래 이 땅은 다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뭐, 부여, 고구려, 이런 땅이었는데. 이 한사물의 위치에 대해서 조선일체에 나옵니다. 그 한무제가, 뭐야? 한나라 때 수도 장안에서 여기서 군사를 보내, 어떻게 보내고, 이런 적이 다 좋아. 이 한 조선 절차를 최초로 주의 있게 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에요. 일본 학자. 되게요.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양에서 처음에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내요. 신부님들을 보내요. 그리고 신부님들로 하여금 전국을 다니면서 다 조사하게 해요. 그걸 이제 본국 정부에 다 보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침략에 이용하는데요. 일본 애들도 그래요.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만주와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사기의 조선 열차를 보고, 어? 평양 지역? 한나라의 군현이었네? 군이었네? 당남군? 그죠? 그렇게 알고 식민지 사관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해요. 식민지 사관이 뭐야? 야, 니네, 조선지, 니네는 옛날부터 어떻게 해? 반도, 한 반도잖아. 페니슐라 반도. 반도이기 때문에 침략을 잘 받을 수 있다. 반도론, 당파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잖아. 식민지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식민지 이론의 3대 요소예요. 내내 조선은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당연해 라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기에 조선 열전을 보고 한사군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실제 답사를 해봤더니 평양 쪽에 무수히 많은 한나라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 별 말이 없다가요, 대략 한 2000년부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한사군은 여기가 아니다. 요하 이쪽이다. 라는 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윤대현 교수가 얘기합니다. 윤대현 교수가, 당국대학교 사학과의 윤대현 교수가 하버드대학과하고 1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버드대학 연경도서관에 자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고 한국에 와서 책을 쓰고 주장한 게 한사군은 요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더라도 막 이제 그 이후로 하고 윤내호 교수님 돌아가시고 뭐든 이렇게 됐어. 근데 요서 지역에서 유물이 안 나와. 유물이 없어. 유물이. 평양 쪽에서 유물이 엄청나게 나와. 한나라 무제 때 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 하다못해 기화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나와. 나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조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학적인 감성을 좀 자꾸 이렇게 좀 살리려면 아무 열정.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사의 문제점들을 좀 더 무제가 어떻게 군대를 어디로 이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를 알으려면
조선열전. 이거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이제 사기의 학습 문제. 요거 한 5분만 더 하죠. 5분 더 하고 쉬었다 하고 그 사기 원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반 고전은요, 고전은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원문 몰라요 그러면 배워서 읽으세요. 아니요, 그냥 남이 번역해 놓은 거 보면요 고기 씹는 맛이 없어. 육즙이 안 나와요. 자기가 한자 배워서 사전 찾아서 처절하게 그렇게 하면 육즙이 막는다. 근데 그냥 또 제3자가 읽고 번역해주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서 번역하고 그 다음 단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어떤 분은 해석이 먼저다. 그런데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괜히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약 번역? 하나 더 나오면 해석자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것도요. 사기 주봉기에 나오고 주나라 태사 사관이죠? 담이. 이 사람 노자예요. 노자야 아니에요.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요 노자가 세 사람이 나와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죠? 도자가 세 사람이에요. 노자가. 이 주나라 태사 담은요 바로 노자 세 사람 중에 제일 막내예요. 주나라의 사관 담이 진나라 헌공을 뵙고 말하기를 처음에 진나라는 주나라와 더불어 합해졌다가 그리고 다시 흩어졌어. 그리고 흩어진 지 500년 이후에 다시 합해졌어. 합한 지 17년이 지나서 폐왕이 등장했어. 이거 읽고 해석하면 이거는 그냥 눈물이야, 눈물. 시력만 나빠져.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뭐 사기 가르쳐 준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유명 대학에서 8주에 20만원씩 받고. 그 제가 갔더니 그냥 쭉 읽고 와서 뭐야? 물론 나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대만의 제 선배예요. 학교는 다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사기 안 하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야, 20만원씩 받고 하는데 좀 새롭게 하나 보다라고 왔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요. 담이 나와요. 노자 이름도 담이에요. 이담. 그렇죠? 노자가 세 명 나와요. 막내 노자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폐왕. 폐왕이 누구야? 그 다음에 진나라 왕들. 왜 공이야? 그때 진나라 통치자 처음에는 자예요. 자. 자에서 후로, 백으로, 공으로, 왕으로, 대왕으로, 서제로, 진시황 때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 아들 때 다시 왕으로 벽화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간단한 한 문장인데 씹어먹을 게 너무 많아. 자, 다음. 노자 세 명 나온다고 그랬죠? 세 명 나와요. 자, 시기별로.
천초 중의 이 이다 이다 노다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장자에 나와. 그럼 어떻게 좀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좀 믿을만하잖아요, 그죠? 다른 책에도 등장하면 어, 이 사람 있었나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덕경을 저술했어요. 노자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도덕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도 어떻게 해요? 덕도경이냐 도덕경 이것도 논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분간 도덕경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도 노자예요. 그다음 두 번째 춘추울이 좀 비슷한 시기에요. 노래자가 나옵니다. 노래자도 노자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도 장자에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노노에도 나와. 공자가 노래자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노노에도 나와요. 미치고만 딱딜러오시죠, 그죠? 이 사람은 노래자라는 책을 졌어요. 근데 이 책은 전해지지 않아요. 이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본 문장에 나오는 전국 초기의 주나라 태사 답, 주나라 사관 답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은 이 말이에요. 사마천이 말이에요. 사마천이 혹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답이 정노자. 그리고 자기도 자신 없으니까 살짝 발 뺐어요. 어떻게 빼? 뭐라고 해? 혹왈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래요. 사마천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장을 잘 보면 이 말이 중요해요. 즉 자기는 이 사람이 노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즉 노자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호괄비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도덕경이나 판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는 것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 이거는 한나라 발기에 왕필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도 나누고 이렇게 놨어요. 여기 보세요. 제일 오래된 게 3번이에요. 대나무 조각에 쓰여진 초나라제에서 발견된 초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이거는요 이름도 없어요. 장 구별도 안 돼 있어요. 됐죠?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거는 이거 비달에 쓴 거야. 한나라 때 마왕 퇴 거기에서 발견된. 근데 여기는 덕도 이렇게 되어 있어. 현재 통용보라고 차이가 많아. 그럼 보세요. 노자가 썼을 당시에 이게 원본이에요, 거의. 몇백 년 지나서 차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 이걸 또 정리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덕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먼저 정하세요. 판본을 뭘로 보고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대나무 조각에 쓰여진 걸로 할까요? 비단으로 쓰여진 걸로 할까요?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해석이에요. 아까 앞에 문장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PPT 복사본 주나라와 진나라의 역사를
3화차는 다 알고 이렇게 요약해서 썼어.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고 요약된 거를 외국어로 된 한문을 보고 어떻게 알아? 하고 들어가야지. 해석해놨습니다. 아니, 번역해. 해석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번역과 해석 두 번째. 이거 진짜 할 거 많은데요. 말씀 좀 시작하시죠.